왜 개규쟁이에요? 진짜 귀엽다, 우리 두부. 저 납작한 얼굴 좀 보세요. 방금 장을 봐왔는데 약간 이쪽 눈이 자꾸 혼자 떨리거든요? 그 마그네슘 부족이라 그래가지고 일단 바나나 사왔어요. 바나나에 마그네슘 많다 그래서. 요즘에 음식을 너무 골고루 안 먹었나? 영양제도 요즘에 안 챙겨 먹어가지고. 아, 힘들어. 잠만 봐도 왜 이렇게 힘들지? 야, 어디야? 만나러 갑니다. 제가 명절 선물을 미리 좀 이게 4년짜리도 있고 6년짜리도 있고 8년 10년이에요. 뭐 설명 필요 없죠. 제가 올리브영에서 9월 한 달 동안 36번을 하고 있던 밥 먹으려고 이거 지금 에어프라이어에 돌려놨거든요. 귀여워. 진짜 저는 요리할 때 예전에는 레시피를 찾아서 막 제가 직접 적어서 막 메모하고 이렇게 했는데 만 개의 레시피? 그 어플 들어가면은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패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해놓고 요리를 해요. 집에 그 김치, 조성호텔 김치 샀던 게 잘 익어서 약간 시큼하거든요? 이 신김치로 돼지 김치찌개를 하고 이제 옆으로 옮겨서 밥 요리를 해볼게요. 원래 랩을 씌워서 1분 30초인데 전 이걸로 할게요. 고기 반, 김치 반인 돼지고기 김치찌개고 얘는 가지덮밥. 잘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완전 달짝지근하고 그 가지 특유의 향 하나도 안 나고 좋은데요?
아, 근데 제가 약간 껍질 있는 게 뭔가 더 먹음직스러워 보여서 껍질 제거를 안 했는데 그 레시피에서는 껍질 제거하고 나서 구우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잘 안 잘려요. 이렇게 떠먹을 때. 근데 입에서는 괜찮아요. 그리고 버터에 구운 게 향이 진짜 좋아요. 제대로 돼. 야. 엄마를 깔아 옮기면 어떡해요? 여보야. 너? 맛있네. 엄청난다고 마늘 향이 느껴지나? 어? 우와! 우와 이렇게만 하는데도 마늘이 맛이 느껴지네? 아니 향이? 엄청 진해요 이렇게 해도. 신기하다. 그 마늘 바게트 향이 나요 이렇게 하니까. 왜 맛있지? 그 토마토 소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토마토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 토마토의 그 프레쉬한 맛이 나요. 콩이야 이거 마늘 맛이라서 못 먹어 내려가. 제가 어딜 갔다 왔냐면 서브폰으로 쓰기가 되게 괜찮고 미니 그 모델로는 마지막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샀습니다. 약간 배터리가 좀 작은 거 그거 빼고는 뭐 괜찮다 하니까 서브폰으로도 괜찮겠다 싶고 제가 또 쇼핑몰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원래는 그 제작 의류를 하려고 이제 동업자분이 계셨는데 이제 투자자분이랑 얘기가 잘 안 됐는지 좀 중간에 안 돼가지고 이번에 그냥 제가 조그맣게 혼자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핸드폰도 두 개를 써야 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샀습니다. 진짜 조그맣고 진짜 가벼워요. 14 프로를 원래 쓰다 보니까 갑자기 이걸 쓰니까 진짜 가볍네.
살짝 끓여줍니다. 다가 마지막에 초양 고추 살짝. 오늘의 저녁 식사. 여러분들 다이어트 할 때 두부를 이렇게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뭔가 예뻐서 먹는 재미도 있고. 소리가 아예 안 나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 일단 시간 맞춰볼게요. 팔이 점점 더 빨개지고 있어요. 그만 좀 핥으세요. 어머, 이 왕발 뭐야? 왕발 왕코네? 아우, 귀여워. 아이고. 귀여움이 잘 잤어? 지금 사무실을 보러 가려고 나왔는데 집 앞에 택배가 이게 제 액세서리 시킨 게 와 있어서 못 참고 갖고 왔어요, 밖에. 이건 근데 링귀걸인 줄 알고 샀는데 이렇게 뭐 침귀걸이네. 유가 패션 피지로. 근데 빨간색이네. 유자랑 패션 루즈 맛인데 그냥 그래요. 오자마자 또 놀아줘? 이 녀석이 엄마 오자마자 아주 또 노동을 시키는구만. 일단은 사무실을 다 보고 왔는데
제가 거의 사무실은 택배 받는 용으로 써야 되거든요. 이제 공유 오피스가 저렴하니까 쓰려고 했는데 첫 번째 간 공유 오피스는 이제 아예 택배를 그 공유 오피스의 완전 바깥에 이렇게 바닥에다가 받더라고요. 근데 그럼 분실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를 갔는데 거기는 이제 안쪽 사무실까지 배송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하우셔. 그래서 이제 사업자 등록한 거에서 제가 이미 해놓긴 했는데 주소를 여기로 이제 정정을 해야 돼요. 진짜 생각보다 할 게 많더라고요. 무슨 뭐라 해야지, 구매 안전 모시기 인증 발급 막 그런 것도 해야 되고 통신 판매업 뭐 신청도 해야 되고 두부야 두부야 기분 좋아? 두부야 너무 예뻐. 두부랑 병원 갔다가 산책 갔다가 집에 왔어요. 두부 사료도 두 봉다리나 사가지고. 콩이가 제 양반 다리에 앉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하루에 몇 번씩 다리에 쥐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양반 다리 안 하고 이러고 앉아 있었는데 굳이 또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앉았어요. 너무 귀엽잖아. 어떡해. 말랑 콩떡이. 오늘은 원래 약속이 없었는데 제가 송개옥이 갑자기 또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애들이랑 홍대에 있는 송개옥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아, 간장 베이스 좀 넣어서 여기다가요. 걸쳐서? 멀뚱멀뚱 들고 있는 거 계속. 아니 자리가 없다. 대박이다. 유떡 아니면 곤약 아니야? 곤약?
지금 몇 시인데? 어? 지금 몇 시예요? 조용히 해. 한번 보면 돼. 아니, 아니 됐어. 야, 야, 빨리. 여러분. 아, 내 아이디 비밀이야. 너무 수치스럽다고. 나 편집해. 술 먹다가 애들이 초코와인 얘기를 해서 갑자기 먹고 싶어졌거든요. 역시 하이타임보다 초코와인 인기가 많죠? 오늘의 하우티디. 저번에 드라이로즈에서 산 상의랑 청바지 입었어요. 원래 여기에 리본 같은 거 붙어 있었는데 너무 좀 과한 것 같아서 떼버렸어요. 상수 도착했어요. 약간 그 미국에 있는 현지 아이스크림 가게 같아. 아, 맞죠. 오, 어, 저거 먹어보고 싶다. 트리플. 얘는 이렇게 층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얘는 딸기 맛으로 시켰어요. 약간 상추만 먹어보고 싶어서. 맛있어, 망고. 망고 섞인 걸 되게 잘했다. 그치? 응. 상큼한 맛. 맞아. 완전 열대 과일 향. 젤라또 진짜 식감도 살짝 있다. 이거 맛이 엄청 개성 있어. 맛있지? 고소하다. 이 버거로 시켜도 진짜 맛있다. 진짜 예쁘다. 와, 진짜 디올 같아. 여기서 살이 많이 찌더라고. 그래? 나도 사진 찍을까? 어, 내가 찍을까? 색깔도 귀엽고. 어, 이거 진짜 귀엽다, 색깔. 어, 이거 예쁘다. 네, 스파니. 아기자기해. 향도 좋다. 너무 귀엽잖아. 귀여워. 곰돌이도 있네. 이게 딱 사이즈가 이렇게 약간 큰 게 편해. 언니 그래놀이야. 어. 진짜 귀엽다. 진짜 조그매. 미쳤다. 목걸이도 할 수 있고 옷도 갈아입을 수 있고. 오, 너무 귀엽다. 얘 보라색 잘 어울린다. 핑크색 대박. 짠, 커플로 두 마리 입양. 어, 너무 귀여워. 진짜. 미쳤다. 원치 대박이야. 예쁘다. 바로 구매 가능하대 이거. 어, 근데 진짜 비싸다. 어, 그러네. 따로 하나씩. 나 그러면은 편의점에서 밥 못 먹어. 돈 다 털리는 거. 근데 스무스. 어, 진짜. 어, 뭐야, 퀄리티 좋은데? 어, 양산도 되네. 어, 양산도. 우와! 괜찮지?
이거 휴대용 윷. 어, 이거 더 조금. 그니까. 근데 뭔가 바퀴벌레 같은데? 근데 이렇게까지 윷을 하고 싶을까? 고기 먹으려고 쫄쫄 굶고 성수 계속 걸어다니다가 압구정 로데오에 왔어요. 사람 많아서 웨이팅 하고 있어요. 다행히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팠는데 의자가 있어요. 의자가 있어 봐요. 어, 이거 정말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그러게. 약간 옛날 할머니네. 아, 토마토구나. 나는 파피스처럼 체리 올라간 줄 알았어. 요 내젓은 비려서 안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저희는 머리랑 내장 아예 제거를 했어요. 주님한테 최대한 해 내젓을 완전 듬뿍 찍고 들깨가루 살짝. 아니 우리 진짜 메뉴 몇 개를 시켰는데 다 먹은 거야?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배불러서 정처 없이 떠돌다가 올리브영에 로션을 사러 가려고요. 원래 있었어? 어 있었어. 어 뭐지? 이거 어 이거 예쁜데? 이게 새로 나온 거고 이건 있었어. 어 이거 은은해서 되게 예쁘다. 좋대. 굴곡진데도 싹싹싹. 내가 이 붓을 갖고 있어. 진짜. 이거 어미주의 화대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이거 오늘 하나 데리고 가야겠어. 진짜 촉촉해. 드라이 로즈. 이게 이거 드라이. 훨씬 예쁘다 언니. 영상 나중에 봐라. 지금 완전 지금 예쁘다. 다나한테 컨설팅 받아가지고 입 색깔을 조금 더 쿨하게 바꿨거든요. 모르고 있었는데 약간 오렌지빛 나는 걸 바르고 있었더라고요. 저 오렌지빛 안 어울리는데. 지금 집에 왔더니 11시가 넘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네. 이런 게 와 있어가지고 붙여볼 거예요. 이게 뭐냐면 카드에 붙이는 스티커예요. Take this chance, I want you, girl, grab my hand.